안녕하세요, 조 작가입니다. 오늘은 목걸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산에서 가져온 소나무입니다. 오래 묵은 소나무, 소나무에 송진이 가득 찬 관소를 이용해서 목걸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나무가 오래되긴 했는데 아주 단단합니다. 이거를 다 깎아내야 송진이 가득 차 있는 부분을 목재를 쓸 수 있는데 자귀로 깎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깎는 게 안 돼서 이제 쪼개 보려고 그래요. 쪼개서 최대한 많이 쪼개내고 알맹이만 쓰려고 합니다. 원래는 한 방이 착착 나가는데 소나무가 보기보다 단단합니다. 오케이. 한번 됐으니 나머지는 쭉쭉 나갑니다. 이제 사실 광솔이 송진이 굳은 이제 목질화된 부분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깎아 나가는 중인데 이게 깎아도 광솔의 그 투명한 호박 같은 그 투명한 목질이 안 보입니다. 보여줘. 이게 광솔입니다. 광솔. 송진이 굳어서 만들어진 광솔. 여기 불을 붙여도 아주 잘 붙고 향기도 아주 진합니다. 트레핀이 아주 꽉 차 있는 목질이에요. 따로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되고 보존도 잘 되고 때도 안 묻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를 이제 불깡통 돌리게 한다고 깡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막 돌리고 논두렁 태우고 했었는데 지금은 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구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잘라내서 굳어있는 나무들엔 이렇게 광솔이, 송진이 뭉쳐있습니다. 향이 막 납니다. 송진 향이 아주 진하게 납니다. 이거 손잡이랑 딱 보면 청소기 같지 않나요? 청소기? 청소기를 연상시키는 모양인데 이 날개에 있는 부분들 이 중심 가지들 원줄기는
송진이 안 차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짤리아는 옹이 가지만 써볼까 하는 큰 기대를 했었는데 옹이만 이렇게 송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이 기계는 밴드쏘인데 밴드쏘를 이용해서 이제 목줄 부분들, 주간 부분들, 송진이 안 차있는 부분들은 다 잘라내고 이렇게 안 하면 이제 밴드쏘에 통나무가 들어가지 않아서 가지를 껍질들을 다 잘라내고 재단할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잘 잘립니다. 밴드쏘가 클수록 잘 잘리는데 이거는 가장 작은 밴드쏘예요. 공예용으로는 딱 좋아요. 네, 굵은 나무, 큰 나무들은 조금 힘들고, 두기대를 조금만 더 올리면 조금 더 넓게 만들 수는 있는데, 날이 휘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위험이 있긴 하죠. 잘 잘리지 않나요? 이런 기계가 없으면 이제 톱으로 잘라내려면 하세월일 텐데 밴드쏘가 있으니까 이렇게 뚝딱하고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일단 물고기 모양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많이 만들어봐야 목질 부분들이 쓸만한 것과 그냥 너무 약해서 깎아내야 되는 부분들 하면 결국엔 몇 개 남지 않을 거예요. 몇 개나 건질 수 있나 봅시다. 이렇게 회전하는 공구를 쓸 때 장갑은 별로 안전하지 못하죠. 딸려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노컷 장갑은 여기저기 다 써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노컷 장갑. 이 소나무 쪼가리들을 이렇게 켜서 놓으면 깎아내거나 만들기에 딱 좋은데 통으로 깎기에는 뭔가 너무 커요. 그래서 슬라이스로 자른 다음에 조각을 하든지 자르든지 스크롤링 하든지 합니다. 이 슬라이스가 좋아. 슬라이스. 이게 다른 원형톱이나 다른 톱으로 하면 잘려나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밴드쏘로 하면 톱밥 잘려나가서 없어지는 부분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다른 톱보다는 이게 세공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크롤쏘는 너무 얇아서 힘들고 이건 딱 좋은 것 같아. 이게 사실 이게 조기대인데 조기대에 딱 붙이고 하면 같은 두께로 쭉 자를 수가 있기는 한데 이게 해보면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왜냐면 이제 톱날이 단단한 게 아니라 톱날이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약간의 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톱날이 왔다 갔다 휘청휘청 이게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만큼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잘 잘렸다.
잘 잘렸습니다. 그만 자르기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물고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드릴지 누가 관참했는데 다못 찍었어요. 빨리 완성할 욕심에. 그리고 끈 목걸이 끈을 달고 마지막 칼집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샌드페이퍼로 갈아서 매끈한 것보다 칼집이 있어서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깎은 이 손맛이 되게 좋아요. 이게 있어야 칼맛이 느껴지는군.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금 조금씩 일부러 칼집을 내줍니다. 칼집. 카메라를 누가 딱 잡아주면 좋은데, 혼자 하려니까 포인트가 안 맞네, 포인트가. 맨 마지막이라 장갑도 꼈어요. 아주 살짝살짝만 효과만 주려고.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지. 아이고. 자, 어쨌든 완성했습니다. 이 냄비는 왁스입니다. 왁스, 핸드메이드 왁스, 밀랍이랑 미네랄 오일이랑 같이 섞어서 끓여서 만든 나만의 왁스를 살짝만 칠해줘도 돼요. 원래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살짝만 칠해줘도 돼요. 그냥 살짝 효과만 연고 바르듯이 조금만 발라줍니다.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근데 뭔가 포인트가 좀 부족하네. 이 사이즈도 살짝 크고. 그리고 그래서 구멍을 뚫어봤는데 딱 좋죠. 이렇게 구멍 뚫린 광솔 목걸이. 하나 더. 반광솔 목걸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바로 목줄에 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날 다시 또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수정 보완, 그리고 이 나무는 버려진 참죽 나무예요. 화단에서 화단 경계목으로 막 쓰이다가 오랫동안 썩고 썩고 썩어서 버렸는데 다시 주워다가 깎아보니까 속살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어서 이걸로 깎아서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자잘한 쪼가리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할 수 있을 만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다 정리했고 하나하나씩 써먹어 보려고 합니다. 장신구로 만들기에는 더없이 적당한 사이즈 같아요.
네,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꼬리가 나무 결의에서 떨어져 나간 건데요. 그래도 걱정 없습니다. 붙이면 되죠. 자, 강력 접착제로만 붙이는데, 사실은 강력 접착제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 이게 경화제랍니다. 강력 본드 경화제를 붙이면 아주 빠르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양쪽에 강력 본드로 붙인 다음에 붙여놓고 칙 한번만 뿌려주면 되죠. 뭐라고? Thank you.